디스 비디오 이즈 스폰스 바이 PCV. 안녕하세요, 라라아씨입니다. 10이라는 리프트팬 추력팬 향편입니다. 파라에서 만든 리프트팬 지지대를 제거합니다. 새롭게 디자인한 지지대를 잘 다듬어주고 8mm 카본 파이프에도 딱 맞네요. 리프트팬에 끼워줍니다. 리프트팬의 배기구를 프린트 해줍니다. 추력 편향 서버를 끼워주고 조립 가이드에 맞도록 결합합니다. 지름이 조금 안 맞네요. 다시 프린트해주 이 부분이 프린터가 덜 되었네요. 어디 보자. 추력 손실은 없겠죠? 덕트팬 연결선 정리를 해줍니다. 도착과 변속기를 연결하려면 납땜을 녹여줘야겠네요. 5W짜리 인두기를 켜주고 전선에 납을 녹여주 네, 이럴 줄 알았어. 선을 까주고 청소도 하고 세 개의 구멍에 끼워줍니다. 합격. 추력 편향 서버를 준비하고 서버온을 프린트해서 붙여주고 다듬어준 뒤 본딩 해줍니다. 길이가 짧네요. 긴 스테인리스 봉에 흠집을 내어주고 2mm보다 약간 큰 구멍을 만들어줍니다. 카본로드는 이렇게 서버를 설치하고 카본로드를 길이에 맞게 잘라줍니다. 서버온을 붙여주고 추력 편향 패들도 프린트합니다. 패들 모양이 살짝 마음에 안 들지만 붙여놔 봅시다. 카메라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8K 동영상 촬영과 100배 줌까지 가능합니다. 카메라를 바꿔볼게요. 포커스 반응이 훨 좋아졌네요. 제 것만 샀다가 억수로 레프트가 스트레스네요. 패드를 세워 프린트하니 깔끔하네요. 패드를 다 끼워주고 서버 컨트롤러를 켜줍니다. 오, 합격. 서버 홈끼리 연결을 해주고 합격. 자, F35B 리프트팬을 끼워봅시다. 이렇게 자세 제어를 합니다. 동작 원리는 좌우 날개 노즐에서 바람 세기가 조절되는데 스폰서 타임. 이 비디오는 PCBWay에서 제작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현재 PCBWay에서 4차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 중입니다. 프로젝트의 PCB 파일, 설명서 등을 첨부하고 제출 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주제는 IoT 사물 인터넷, 로보틱, 자유 테마로 참가하며 제출품 예제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상금은 최고 $1,500와 쿠폰 등 대총 상금이 $6,000이며 참가상도 있으니 도전해보세요. 기울어지면 양쪽 날개 덕트팬 추력이 약하여 뒤집어짐으로 리프트팬 편향 패들과 뒤 메인 엔진 노즐이 같이 움직여 롤 동작과 수평 유지를 도와줍니다. 리프트팬 고정도 올 것이 왔다. 2 hours later. 초코우유, 딸기우유. 우유야, 날 옹호해줘. I'm going in. 서포트 제거는 참 쉽죠. 부작용인가? 배터리 커넥터를 꽂아봅니다. 배터리 고정대를 설치해 보.
쇠가 빠지게 만든 걸 다 뜯어내고 배터리 보충대를 끼워줍니다. 합격! 구매한 배터리를 찍찍이로 장착합니다. 전투기의 중심 CG를 잡아주고 합격! 변속기를 설치해봅시다. 40A 2개, 80A 1개를 장착하고 XT60 커넥터에 병렬로 연결해줍니다. 안 녹아? 실화냐? 10년 된 거라고? 디지털 인두기를 연집하고 오 신기해 신기해 합격. 커넥터를 XT90으로 키워주고 납땜을 시작합니다. 줄어든 수축 튜브는 봉을 끼워 늘려줍니다. 작업용 블럭을 만들어 서포트를 참 쉽죠? 배터리 선도 재단해주고 커넥터도 바꿔줍니다. 창문 활짝, 공기청정기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변속기와 배터리를 연결하고 서버 컨트롤러와 연결해보고 변속기 열 때문에 PLA까지 녹았네요. 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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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나 응가했어. 10만 구독 가자. 배터리 선을 병렬해서 직렬로 바꿔주고 이제 잘 되겠죠? 리프트 팬 배선을 연장해주고 양날개 변속기 선도 연장해줍니다. 변속기 온도 66도에 녹아내린 PLA 블럭을 빼주고 연래성이 강한 카본 재질로 귀찮다. 변속기 지지대는 카본 로드로 만들어 줍니다. 무게도 가볍네요. 본딩을 해주고 자리를 잡아줍니다. 90도 꺾인 메인 엔진을 결합해주고 양쪽 날개 덕트팬도 연결합니다. 리프트 팬도 고장났나? 아오 뚜껑 열려. 세상 일은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아빠 컴퓨터 좀 하자. 빨리 들어와. 아니요. 아빠 컴퓨터 빨리 해야 된단 말이야.